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헤아릴 수가 없는 많은 가정이 있고 현재 전 세계는 크고 작은 섬나라까지 합치면 300여 개가 넘는 국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나라의 같은 국민인데도 점점 이 사람이 성장을 하면서 신분이 달라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가정을 얘기하면 같은 부모님 밑에서 같이 태어난 같은 형제인데도 자랄 때는 전혀 신분의 차이가 없습니다. 한 가정에서 한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또 그 설아에서 이제 양육을 받고 교육을 받을 때는 똑같은 자녀인데 이 자녀가 성장을 해서 사회인이 되고 난 후에 신분이 점점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형제인데 어떤 형제는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같은 형제인데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노숙자로 전락하는 우리가 환경을 볼 때 이러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들을 보게 되면 또 형제들이 신분의 차이가 너무 극명하게 차이가 날 때는 서로가 가까이 하기가 꺼리게 되고 만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인생을 열심히 살아왔는데 1등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똑같은 기업을 경영하는데도 똑같은 업종인데도 같은 업종에서 1등하고 싶습니다. 잘 되고 싶습니다. 성공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안 됩니다. 반면에 나보다 실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머리도 나쁜 것 같고 모든 면에서 환경 조건이 나쁜 것 같은데도 이 사람이 나보다 앞서갑니다. 오늘 이 사실에 관해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지금 앞에 가는데 이 사람이 언제든지 나중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뒤에 가고 있는데 나중 가고 있는데 앞에 가는 사람을 내가 앞질러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최소한 우리 집안을 보게 되면 우리 집안에서 나라는 사람, 우리 가정은 이제 독립을 해서 내가 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데 같은 집안에 있는 형제들 가정보다도 늘 뒤처져 있습니다. 경제적인 것도 뒤처져 있고 자녀들 상황도 뒤처져 있고 모든 형편이 뒤처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네가 뒤처져 있는 나중된 자를 할지라도 언제든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하면 너는 먼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까? 내 의지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빌립보서 2장 6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그분이 근본 하나님 본체가 되십니다.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돌멩이 하나도 제가 가지고도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가 있다. 다시 말씀드려서 돌멩이 가지고도 사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에 우리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다. 오늘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될 자로서 나중되는 자가 있다 그래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을 계기로 해서 여러분의 인생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늘 2등만 했는데 지금까지 늘 꼴찌 인생이었는데 늘 뒤처지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갑자기
가장 앞에 세우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땅에 태어날 때는 둘째로 태어났는데 갑자기 자신 의지 상관없이 첫째로 만드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 창세기에 나타나는데 그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창세기 48장 14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요셉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야곱 할아버지 편에서 볼 때는 첫째 손자입니다. 첫 손자가 므낫세, 둘째 손자가 에브라임입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야곱이 이제 임종에 가까워서 죽기 전에 유대 관습은 반드시 자손들을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할 때 장자, 맏아들은 반드시 오른손으로 축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남, 둘째는 왼손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야곱이 이 두 손자를 축복을 하려 할 때 두 손자 므낫세 에브라임의 아버지인 요셉이 이때 야곱 할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때 요셉의 두 아들을 데리고 당연히 자신의 아버지이며 므낫세 에브라임의 할아버지인 야곱에게 나갈 때 첫째 요셉의 아들인 이 므낫세를 자신의 아버지 야곱 오른편에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을 왼쪽에 세웠습니다. 당연히 손을 이렇게 얹어서 축복을 할 줄 알았는데 오늘 창세기 48장 14절을 보게 되면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 나이 많은 이 야곱 할아버지가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손을 어긋맡겨서 얹어버립니다. 이 손을 어긋맡기면 한번 펼쳐보시겠습니까? 한번 어긋맡겨보세요. 그것이 어떤 형태입니까? 십자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는 반드시 나중된 자를 먼저 되게 하고 먼저 된 자를 나중되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내일이 어떻게 상황이 달라질지 몰라요. 손을 어긋맡겼을 때에 이 요셉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손 잘못 얹었습니다. 했더니 손을 억지로 아버지가 손을 어긋맞게 얹는 것을 풀어서 자신의 생각대로 오른손을 장남 므낫세에게 얹기를 원했고 왼손을 차남 에브라임에게 얹기를 원했는데 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면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나도 안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상황은 뒤바뀌어져서 성경에 보게 되면 둘째 에브라임이 항상 이름이 앞에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이 사건과 동일한 산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손을 어긋맡겼던 야곱의 일생도 둘째가 첫째가 된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막연하게 성경 속에 기록된 말씀으로 받지 말고 내게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귀로 듣고 머리로 새기지 말고 마음에 새기시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강조하기를 반드시 말씀을 어디다가 품어야 됩니까? 마음에 품는데 오늘 성경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기록을 하라 그러셨어요. 마음에다가 새겨놓으셔야 돼요. 마음에 새겨놓으시면 성경이 이렇게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말씀을 가리켜 씨앗이라고 말씀합니다. 씨는 생명이 있습니다. 어디에 심어야 됩니까? 씨는 반드시 심겨질 때 싹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심겨져야 됩니까? 오늘 영적으로 내 마음밭에 하는 말씀을 씨앗을 받아서 심어놓으면 축복의 열매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더럽에서 납니다. 더럽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오늘 둘째가 첫째 된 사건 오늘 주여 간절히 소망하기는 오늘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오늘 이 자리에 또 이 방송을 통해서 시청하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이 축복이 있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삭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삭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창세기 25장 21절에 보면 이 이삭이라는 사람은 리브가와 결혼을 했는데 40세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60세가 될 때까지 자녀가 없었습니다. 무려 20년 동안 이삭과 리브가 부부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이때에 20년을 기다려도 자녀가 오지 않을 때에 이삭이 리브가의 남편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했을 때에 창세기 25장 21절에 보게 되면 이삭이 기도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 리브가 그 아내에게 두 아들을 주시는데 첫 번째 아들이 에서이며 둘째 아들이 야곱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쌍둥이를 가지게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두 아들을 통해서 약속을 하십니다. 첫째 태어난 에서가 둘째 태어난 이 야곱을 섬기리라 하나님께서는 복종에 이미 예정을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교회를 다닌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하기를 주님께서 내가 너를 부르지 않으면 내 앞에 올 적 없다. 네가 여기 오기까지 너 생각을 우리 주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없어요. 오늘 근데 성경 말씀하기를 오늘 창세기 25장 27절에 에서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서를 가리켜 익숙한 성경에 강조합니다. 익숙한 사냥꾼이라 있습니다. 익숙한 사냥꾼. 성경은 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 사람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이냐면 덜사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덜사람이었다. 성경은 이 에서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는 이 사람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계신 뜻이 오늘 이 익숙한 사냥꾼이고 그런 덜사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에서는 직업이 사냥꾼입니다. 사냥꾼인데 날만 새면 짐승 잡으러 남의 생명 잡으러 돌아다닙니다. 다니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몹시 시장했습니다. 기진맥진했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 표현을 들어보면 거의 죽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성경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30절에 야곱이 에서가 사냥해서 돌아왔을 때 집안에 있던 야곱이 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그 죽 쓰는 것을 보고 하는 말이 붉은 것을 자신에게 먹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붉은 죽이었는데 이것을 자신에게 먹도록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때에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에 보면 갑자기 이 사람이 이상한 제안을 합니다. 형의 장자 명분을 내게 팔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장자 명분. 오늘 전 성경에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장자의 명분. 이것을 자신에게 달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그 당시에 에서가 어느 정도로 배가 고팠느냐면 3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자신이 죽을 것 같은 그런 기진맥진한 상태를 이 에서 자신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 강좌기를
33절에 보게 되면 에스가 야곱에게 죽 한 그릇에 장자 명분을 팔았습니다.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성경에 감추어진 원의 비밀이 있습니다. 팔았는데 34절에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에스가 장자의 명분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개역 성경에는 가볍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볍게 여겼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볍게. 그런데 또 다른 의미로는 경허리 여겼더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경허리 여겼더라. 장자의 명분,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히브리어에는 다음같이 원어는 기록합니다. 베코르, 베코르라고 기록합니다. 베코르,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첫째는 맏아들, 맏아들, 그리고 처음 난 자, 첫 아들, 그리고 첫 열매, 첫 열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 난 자, 맏아들의 권리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가볍게 경허리, 이 말은 히브리어의 어떤 뜻이냐면 바자 이렇게 부릅니다. 바자. 이 바자라는 이 의미는 업신여기다, 천하게 여기다, 무시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연결시키면 장자의 명분은 에서는 맏아들의 이 권리, 오늘 이 권리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무시해버리고 그 주간거리 팔아서 줄 만큼, 주간거리 먹기 위해서 이것을 내놓을 만큼 이 사람은 장자의 명분, 영적인 축복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당장 배를 채워야 됩니다. 오늘 이 얘기가 남의 얘기일까요? 교회 안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데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내 배 채우려고 육신의 먹는 문제 때문에 예배 팽개쳐버립니다. 지금 예수가 무슨 소용이 있냐? 내가 지금 당장 먹고 살기가 바쁜데, 집에 끼니 걱정하는데, 무슨 교회 다니면 돈을 주냐 밥을 주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보게 되면 야곱은 장자의 명분 때문에 자기 먹을 것을 내놓은 사람입니다. 자신이 먹어야 될 것을 안 먹습니다. 이것은 오늘 죽은 육신적인 먹을 것을 얘기하고 장자의 명분은 영적인 것을 의미하는데, 영적인 축복을 우선 두지 않습니다. 누가? 예수 같은 사람. 그런데 야곱은 먹는 물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자 명분을 자신이 가지고 싶습니다. 자신한테 없었던 건데 그걸 달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일까? 전 성경에 한 손에 쥘 수 있는 가장 엑기스 같은 말씀 중에 말씀이고 결론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역전되어 버립니다. 나중에 결국은 야곱이 나중된 자인데 먼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에서는 이 사건에서 먼저 된 자였는데 나중되어 버립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소위 그리스도인, 교회는 단역으로는 있는데 항상 우선이 어디 두느냐면 장자의 명분보다는 먹는 육신의 문제에 지금 더 관심을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내가 육신적으로 생활은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떳떳하게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라면 나는 오직 주님을 우선하며 오직 오늘 야곱의 장자 명분을 우선하듯이 오늘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나에게는 가장 생명 같은 분이고 나는 육의 것은 잠시 더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영원한 저 세계에 우리 주님이 늘 함께 하시는 그 세계를 사모하면서 동경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장자 명분 얼마나 그것이 소중하고 중요할까요? 성경 말씀을 우선 기록된 내용들을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 히브리서 12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그릇 식물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망령된 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서를 가리켜 망령되었다. 망령.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예수가 장자 명분을 팔았는데 주간거래에서 팔았더니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에 기록된 이 히브리서 12장 16절에는 예수를 가리켜서 주간거래에서 장자 명분을 판 예수를 가리켜 망령되었다. 이 망령은 신약은 헬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을 가리켜 망령되었다. 이 말은 베벨로스라고 쓰고 있습니다. 베벨로스. 베벨로스란 이 뜻은 어떤 뜻이냐면 신성을 모독하다. 신은 누구세요? 우리의 유일한 신, 천지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모독한 죄를 짓습니다. 도대체 무슨 비밀이 있을까요? 이 사람은 17절에 히브리서 12장 17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그릇 식물 때문에 장자 명분을 판 예수 같은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7절에 하신 말씀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으려고 성령 강조합니다. 눈물로 구하되 따라오세요. 버림받아요. 버려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버림받아요. 회개할 기회조차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회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조차 에서에게는 안 줘버려요. 장자 명분 내팽개쳐버렸습니다. 내 동정이 쳤습니다. 그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길래 그렇게 이 장자 명분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장자 명분 백호로 맏아들 명분 첫 아들 명분 첫 열매를 성경은 이것을 팽개쳐버렸더니 도대체 이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에서 교회생활의 가장 결정적인 생명 중의 생명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 기록한 내용을 가르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리고 4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 이야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46절에는 이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맏아들, 첫 아들, 첫 열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 29절에 보게 되면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람은 누가 기록했냐면 유명한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바울은 살아있을 때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14년 동안 자기가 다녀왔던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을 때 그 광경을 말로 표현을 못하고 사람이 말로 표현하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가히 말할 수가 없을 만큼
너무너무 신비스러운 체험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완전히 영안이 열린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8장 29절에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많은 형제들의 맏아들이 되신다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모든 형제들의 인류의 맏아들이 됐어요. 성경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말씀하기를 따르십시오. 모든 피조물에 모든 피조물보다도 먼저 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요. 먼저 나셨다고 했습니다. 그분의 첫 사람이에요. 첫 아들, 맏아들. 이해가 됐으나요? 영적으로 지금 뭘 얘기하냐면 내게 맏아들의 권세가 있는데 오늘 복음적으로 맏아들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오늘 맏아들 되시는 인류의 맏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오늘 초맏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내게 계신데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팽개쳐버린 겁니다. 누가? 예수 같은 사람. 내 동댕이 쳐버렸어요. 천대했단 말입니다. 천하게 여겼어요. 무시해버렸습니다. 업신여깁니다. 왜 그러냐면 환경이 있으면 살아가는데 지금 한치 앞도 뒤돌아볼 시간이 없는데 너무너무 지금 내가 이 움직이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는데 육신에 배를 채워야 되는데 그에 매이다 보니까 지금 영적인 이 축복 예수 그리스도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돈 몇 푼 하나님 앞에 헌금 드는 것조차도 그게 아까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당장 여기 물질에 매이다 보니까 당연히 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을 보면 영적으로 뭘 얘기합니까? 복음적으로 이 전부 다 복음적인 내용입니다. 야곱은 자신에게는 맏아들의 권세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무슨 얘기냐면 내 먹을 것 내놓더라도 나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내게 맏아들 권세가 내가 있기를 원한다. 다시 말해서 맏아들 되시는 복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있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됩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찾아왔던 맏아들의 권세를 예수 같은 사람 버려버려요. 주관그릇에 내놔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았는데 많은 기회를 하나님 계속해 주셨는데 은혜 받을 기회 주셨는데 세상 육신에 매이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교회를 못 다녀요. 11조 내는 것 때문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이죠. 오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말씀을 보게 되면 골로새서 1장 15절에 강조했던 내용이 모든 피조물보다도 먼저 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장자 축복이 왔는데도 내놔버리고 받고도 뺏기는 사람, 야곱은 없는 것도 뺏어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해야 돼요. 그러니까 야곱은 여기서 인생이 바꿔져 버립니다. 여기서 에서와 야곱은 장자권이 옮겨가는 순간 인생이 뒤바뀌어져 버려요. 오늘 여러분들이 맏아들 되시는 오늘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로마서 8장 29절에 맏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내가 영접하고 내 마음에 모시는 순간 여러분 인생과는 달라집니다. 여러분 나중된 자가 먼저 돼요. 오늘 반드시 역전의 인생이 바꾸집니다. 나 당대만 이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자손 대대로 대대로 수천 년이 지나가도 하나님 이 가정을 통해서 명문 가문 만드시고 한 사람 조상 잘 두었더니 자손 대대로 복을 받습니다. 이 야곱을 통해서 누가 옵니까? 바로 유명한 모세라는 그 자손이 와요. 이 야곱에게는 열두 아들이 있었는데 레위 지파에서 모세라는 대지도자가 나오고 아론이라는 대제사장, 최초의 제사장이 이 아론입니다. 이 집안은 대대로 대대로 제사장 집안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이 야곱을 통해서 누가 태어납니까? 유다라는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유다를 통해서 누가 와요? 다윗 왕이 태어나고 이 왕족 가문이 됩니다. 히스기야 왕, 솔로몬 왕, 수많은 왕들이 배출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현실이 팍팍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먹고 살기조차 힘들어도 내일 일이 현실적으로 환경을 바라보면 캄캄하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 나는 육신적으로 세상 것을 많이 가지지 못했으나 내게는 영적인 우리의
전 온 인류에 맞아들이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계시니 나는 반드시 내 자손들은 바로 야곱같이 장자 명분을 사모했던 이 야곱처럼 내게도 이 축복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손들을 위해서라면 한국의 부모님들은 말이죠. 자식을 위해서는 불쑥이라도 뛰어들어갑니다. 그만큼 내 자식을 위한다면 예수를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 익숙한 사냥꾼에서 이런 사람은 맏아들되는 장작 축복을 잃어버렸던 이 예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날만 쇠면 남의 생명 죽이러 돌아다닙니다. 생명을 살리질 않아요. 반대로 가버립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옥 가는 인생들, 사망 가운데 있는 인생들, 어둠 속의 인생들을 살리러 오셨죠. 주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은 다 살려냅니다. 죽어버린 나사로 같은 자도 살려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에서 같은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 이 문제가 일어나요. 그들에게는 예수가 없어요. 교회에 들어와서 형식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거창한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직분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만나는 사람마다 상처내고 죽여버립니다. 영적 처모 실족시킵니다. 바로 그 자가 누구냐? 에서란 말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냥꾼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짐승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사람 대상을 가리지 않아요. 예수 만나는 짐승들은 전부 다 죽습니다. 늘 이 손에 피가 묻어 있어요. 그런데 보통 사냥꾼이 아니라 익숙하다. 죽이는 데 전문가라 말입니다. 교회 안에 똑같은 복음제를 보게 되면 오늘 예수와 야곱은 한 아버지 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지붕 아래 살았습니다. 오늘 복음제는 무슨 얘기입니까? 한 하나님 아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한 교회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얼굴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보면 야곱같이 털 영적인 맏아들 되시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털 사모하면서 은혜를 늘 마른 서펀치가 접시에 물 담아놨을 때 거기에 닿기만 해도 그냥 빨아들이는 이러한 사모하는 그런 성도가 있는가 하면 예배에 관심 없이 누구 죽일 자가 없는가, 시험 들게 할 자는 없는가 찾아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옆에 가서 부정한 말을 쏟아내고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그런 유언비어나 퍼뜨리고 사람을 시험 들게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상한 일은 말이죠. 좋은 이야기는 귀에 잘 들어오질 않는데 부정적인 말은 한마디 서치고 지나간데도 그게 남아요. 그러다 보면 그때부터 기도가 묶여져 버립니다. 기도가 마비가 되더란 말이에요. 어린 생활이 땅에 떨어져 버려요. 익숙한 사냥꾼인데 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사람인데 덜 사람이에요. 덜 사람, 무엇을 말합니까? 방황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 곳에 정착지가 없어요. 목표가 없어요. 목적지가 없어. 계속 헤맵니다. 인생을 방황하는 사람들,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 예수님을 만나면 당신의 방황은 끝납니다. 그분은 오래지 이 세상에서 가장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분이고 생명 중에 생명이 있어요. 그분만 바라보면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밀려오는 크고 작은 파도 같은 문제들 앞에도 결코 동요하지 않아요. 한 가지 기억하세요. 해변가에 있었으면 반드시 수많은 파도가 밀려와도 파도는 어느 경계선에 오게 되면 더 이상 오질 않아요. 여러분이 내가 바닷가에 서 있을 때 수많은 파도가 나를 덮칠 것이다. 아닙니다. 일정한 경계선에 서 계시면 오질 않아요.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 경계선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다 막아내십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야곱 같은 심정으로 장자의 축복을 내가 사모해야 됩니다. 복음적으로 강조합니다. 맏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장자꾼의 축복이 주여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부터 작업은 누가 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하세요. 내가 노력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야곱은 장자꾼의 축복을 받는 순간부터 그는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고난으로 들어가는데 이 고난이 결국 무엇입니까? 축복으로 가는 통로였어요. 오늘 주 안에 있는 사람에게 이 찬송을 부르면 대단히 근사할 것입니다. 주 안에 나에게 딴 근심이 있어야.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이 보배를 길거릇에 가졌으니, 보배가 누구예요? 예수. 길거릇이 내가. 로마서 9장 24절에 성경에 보게 되면 로마서 9장 24절을 가르쳐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9장 24절에 우리를 그릇이라 그래요. 우리가 그릇. 그런데 그릇은 그릇인데 무슨 그릇? 질그릇이에요. 질그릇은 흙으로 만든 그릇이에요. 약간만 충격 주면 깨져버립니다. 우리 인생은 이렇게 약해요. 약간만 충격 주면 다 깨집니다. 그런데 너무 약한 그릇인데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이 질그릇 사기 그릇에다가 다이아몬드 담아놓으면 무슨 그릇? 어떤 분은 다이아몬드 질그릇 이렇게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걸 기억하세요. 그릇이 어떤 그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용물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금그릇에다가 쓰레기 담아놓으면 무슨 그릇? 어떤 분은 쓰레기 금그릇 이렇게 말을 안 한단 말이에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세상 잡동사니 같은 더러운 것을 아무리 금그릇 갖고 화려한 내 모습이라 할지라도 거기다 더러운 것 담아놓으면 당신은 결국 더러운 그릇이야. 성경 강좌입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으니 주여 나는 너무 약합니다. 하루에도 그렇게 죄짓지 않겠다고, 하루에 그렇게도 육신적으로 살지 않겠다고, 그렇게 세상 욕심내지 않고 남 미워하지 않겠다고, 남을 흉보지 않겠다고, 남을 비판하지 않겠다고, 남을 정죄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다투지 않겠다고 했는데 주여 오늘 또 저는 또 넘어졌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연약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세상에서 보배 중에 가장 귀한 보배, 우주를 다 죽어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보배 같은 예수님을 이 질그릇에서 모시고 있어요. 그랬더니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연약해도 가장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신다면 당신은 가장 강한 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주인공이 되십시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다음 같은 대단히 귀하고 대단히 아름다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는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게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라.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돈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오늘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 마음에 다른 것 두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 마음에 계시게 하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가 돈에 미친 사람이죠.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은 30에 팔았는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27장 5절에 보면 이 사람이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다 그랬는데 이걸로 끝난 줄 알았더니 이제 사도행전에 와서는 이 사람 죽음에 관해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왔다고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 판 목적이 뭡니까? 그 돈 가지고 뭐 하려고요? 먹고 살려고, 결국 자기 배 채우려고, 예수처럼 배 채우려고. 예수님 열두 제자 가운데 그 찾아온 행운, 아마 인류 역사에서 이런 행운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룟에게는 그 찾아온 행운을 버려버려요. 그래서 돈 때문에 예수님을 포기합니다. 마치 예수가 먹는 문제 때문에 장자 명분 포기하듯이 포기했을 때 왜 성경은 사도행전 1장 18절에 배가 터져버렸느냐, 너 그거 예수 팔아가지고 너 배 채우려 한 거 결국 너 배 터진다, 그리고 창자가 흘러나와 버렸어요. 아마 이렇게 추론합니다. 아,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스스로 목을 매서 나무에 자신을 목을 매달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마 이 점점 매달려 있는 그 상태에서
끈으로 매달려있던 그런 끈이 삭아서 떨어지면서 시체는 부패했고 땅바닥에 나뒹굴면서 배가 터져나갔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창자가 흘러나와버려요. 그런데 여기서 영적으로 보여주는 그 뭘 말합니까? 이 땅에 육신에 미쳐 살면 결국은 그것이 나를 죽이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영생의 복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배를 이렇게 사모하면서 교회 생활을 열심히 충성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영생의 복을 받으려고. 이 땅에서 끝나버린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나는 영생의 주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6장 54절 이하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말씀에서 보게 되면 이 야곱은 이 장자 명분을 사모하고 가지는 순간부터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에서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에서를 보호한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에서는 버려지는 대신에 야곱을 선택하시면서 야곱 이름이 바꿔져요. 그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야뽕나루 터이소, 호세아 12장 4절의 천사가 여기 와가지고 준 이름인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느님께서 말씀합니다. 네가 나를 겨루고 이겼다. 이긴 자란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이 영적인 야곱, 이스라엘 되는 이 축복에 함께 하셔서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을 지금 걸어가시는 모든 분들에게, 지금 육신은 아프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람관계에서 많은 고통을 짐을 지고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을 잊지 말고 늘 영적인 장자 축복이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